7월 이하영 파리 특파원이 전하는 해외 전시 소식입니다. 에두아르 마네와 에드가 드가 전이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에서 3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에두아르 마네와 에드가 드가는 19세기 말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장들이다. 이번 파리 오르세이 미술관에 만해 드가 전은 두 거장의 작품 200여 점으로 그들의 진정한 공모와 경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번 전시는 마네와 드가의 예술, 테마, 미적 취향뿐만 아니라 가족, 공통된 친구, 예술 세계에 대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결합하고 분리하며 탐구하는 자리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협력하여 조직된 이 전시는 그들의 예술적 여정을 통해 마네와 드가의 우정과 경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조하여 근대 회화의 풍요로움을 재조명한다. 또한 회화적 근대성에서 무엇이 이질적이고 모순적이었는가를 보여주며 만의 사후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한 데가 작품의 가치를 드러낸다. 1860에서 1880년 두 화가는 동일한 장소를 방문하고 동일한 사람을 만났으며 카페, 거리, 경마장, 매춘부, 누드화 등을 그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슷한 성향의 화가로 언급된다. 하지만 이번 만에 드가 저는 유사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 소개하고 있다. 마네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인상주의 모험에서 드가를 따르지 않았고 드가도 문해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기 위해 주의하였다. 이번 전시는 인상파의 탄생 전과 후 무엇이 그들을 차별하고 대립시켰는지에 관하여 보여준다. 문학과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화가마다 자신의 화풍을 구축해 나가는 방법과 그 기질,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화가에 상반되는 면을 부각하며 여러 면에서 독특한 마네와 드가의 협력과 경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전시는 13개의 세분화된 주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관계의 미스터리, 두 명의 부르주아 아들들, 모방, 창조, 연구, 초상화를 넘어서 살롱과 장르에 대한 도전, 모리조 모임, 전진, 인상주의파, 교차되는 네트워크, 파리지 행매들, 남성, 여성, 누드,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과 1차 대전 두 전쟁 사이.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는 파리 출생으로 부르주아 가문의 법관 아들로 태어났다. 마네의 아버지는 화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마네는 10대 후반 남아메리카 항로의 선원견습생이 되었고 결국 쿠티르의 아틀리에에서 수련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자유연구, 고전회화 모사, 네덜란드 스페인 화풍 등에 매진하였다. 1861년 기타 연주자로 입선하였으나 독특한 그의 작품은 여러 번 낙선하게 되었다. 하지만 1863년 낙선전에 전시된 풀밭 위의 점심, 1865년에 올랑피아로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극도의 비난을 받은 이 두 작품은 오히려 표현 기법과 참신함으로 당시 신진 화가들에게 인상주의로의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마네 본인은 인상주의 그룹의 전람회에 참가하는 것과 그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며 51세 생애를 마친 마네는 전통과 혁신의 중개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막시밀리안의 처형, 1867년 작,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1882년 작 등의 걸작을 남겼다. 부유한 은행가 집안의 장남인 에드가 드가는 파리 출생으로 처음에는 법률을 공부하였으나 20세에 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엘 라모트와 앵그르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1856년 이탈리아 여행으로 르네상스 작품에 심취하였다. 1865년 살롱의 오를레앙시의 불행을 출품하였고 자연주의 문학과 근대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하였다. 인상파전에 7회나 출품 협력하였으나 그 후로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드가는 파리의 생활을 주제로 정확한 소묘를 통해 신선하고 화려한 색채의 근대적 감각을 표현하였고 인물의 동작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부각시키는 수법을 강조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으며 83세 생애를 마쳤다. 대표작으로 압생트, 1876년 작, 대야, 1886년 작가 있다. 마네는 학문적 교범을 거부하고
당대의 유행을 무시한 선구자이자 독립적인 예술가였는데 그림과 주제 선택에 있어 당대의 미술계에 자주 충격을 주는 스캔들의 대상이었다. 그간은 풍부한 주제와 작업 기법으로 젊은 아방가르드 대열에 합류하였지만 반면에 인상파 화가들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두 화가는 차이와 경쟁에도 불구하고 친구였다. 이번만에 그가 저는 두 거장의 유사점과 상반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림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이는 마네와 드가의 평행한 커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그들 자신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